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친한 10년지기 진혜 언니와 함께 흥미로운 주제의 대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먼저 저희는 배가 너무 고파서 여자 둘이서 세 가지 메뉴를 먹어버렸지 뭐예요. 맛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얘기해서 그런지 콜드 파스타를 만들어버렸네요. 이곳은 청담동 카페 리사르입니다. 약수가 본점이라 하고요. 이태리의 에스프레소바를 재현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잔들이 정말 앙증맞고 예쁘더라고요. 스탠딩으로 마시고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테이크아웃은 안 되고 카드 결제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메뉴판과 같이 가격이 매우 착한데요. 이렇게 주문서를 올려두면 바로 제조해 주십니다. 저희는 아포가토 2개, 에스프레소와 비스코티를 주문했어요.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거는 저는 그닥 에스프레소를 즐기지 않지만 이곳의 에스프레소는 너무 맛있어서 드링킹했습니다. 정말 맛이 훌륭했어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계속 아포가토에 눈이 갔어요. 동영상이지, 로미. 안녕. 나 슈가에이드. 이거 먹어봐야지. 나는 에스프레소. 하겠다죠, 아이스크림. 아니,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바꿔야지. 녹기 전에. 엄청 맛있어. 너무 좋네. 한 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많았어. 참 맛있네. 우와. 기다린 모라미도 2차 얼마네. 아포가토 맛을 설명해 주세요. 네. 먹으면 맛있어. 기다린 보람이 있어. 네, 여기는 2차로도 기다려서 와도 되는 맛.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러운 거죠. 약수에도 있다고 하네요. 자세히. 오늘 비도 안 오고 딱 날씨가. 나 날씨 요정이다. 아, 진짜? 언니의 날씨 요정이야? 날씨 요정이 좋은 편. 아, 언니가 나온 날은 비가 안 와. 네, 일기예보를 잘 보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흐린 날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냥 내 사견.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근데 진짜 저의 옆에 있는 저의 친한 진혜 언니는 저의 20대를 함께 한 언니입니다.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죠? 진짜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됐어. 거의 10년 된다는 거. 근데 뭐 각자 바쁠 때는 알아서 바쁘려니 했지만 또 이렇게 종종 너무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오늘 커피타임을 하러 나와있습니다. 저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솔직히 말해도 돼? 첫 만남! 첫 만남! 우리가 그때 뭐지? 아, 난 악기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난 처음 본 얼굴은 플루트하고 있는 걸 제일 먼저 봤고 너무 도도해서 도도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다고 도도하고 차가워 보여서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 안 해줄 것 같아. 그냥 약간 바람처럼 지나가는. 어 맞아 맞아. 진짜 할 일만 하고 늘 사라져가지고 할 일만 하고 사라지고 아라라는 친구가 있고 플루트를 오래 전공하고 뭐 학교 어디 다닌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 이 정도 있어. 맞아. 근데 좀 늦게 해서. 근데 이제 천천히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도 잘 통하고 알고 보니까 애가 너무 남자네. 왜 얼굴 뭐 다 티타임을 넘어서는 네. 사이까지 이제 되어버렸죠. 네. 속은 진짜 진국이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될 사람이에요. 어느새 찍고 있어.
크게 될 사람이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네요. 아, 오늘 진혜 언니가 저의 간단한 사주를 봐주신다고 해서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떨린다. 아, 긴장된다.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사주 공부한 지 두 달 차고요. 두 달 차. 두 달 차여서 그냥 흘려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아라는 극신약 사주에 가까워. 극신약 사주야.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내가 강한 사주랑 내가 되게 약한 사주가 있는데 내가 굉장히 약한 사주에 가깝고 관이라는 거는 나라는 여자에서 관은 나를 치는 건데 이게 연주랑 시주에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되게 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마음고생 많이 했어. 열심히 살아내고 보니까 연주에 이렇게 식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식신이 뭔가요? 식신이 일을 한다는 얘긴데 혹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경제적인 활동을 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일찍 돈을 번다거나 아 그리고 이제 악기 뭐 연주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뭔가 활동성이 강한 거를 되게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 되게 어렸을 때 막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기는 맞아, 했습니다. 맞아. 학교도 다녔었고 소속이 늘 있었고 소속 갖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 의미로 강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니까요. 지금은 편재랑 비견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새 사고 활동일 때 내가 되게 강해지는 시기고 아라가 지금 신약 내가 되게 약한 사람인데 비견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 사고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고 내가 강할 때 되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유튜브 흔적 남기는 거랑 연주 활동을 하는 게 옳은 방향이고 이걸 했을 때 돈이 따라온다. 오호. 그런 돈.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초짜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8세 이후의 대운은 대운이 들어오나요? 아 대운은 늘 있어. 대운이 열려 있어. 8세의 대운인데 지금 28세 대운을 지나고 있고 지금 또 관이 들어와 있어서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거나 뭔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인이 공부를 하는 운이기 때문에 내 나를 향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 공부를 내가 계속 하는 운이 있었대. 그래서 근데 38세 대운에도 또 공부하나요? 공부할 것 같아. 박사 할 수도 있고 유학 갈 수도 있고 공부 이제 그만. 네, 나를 살리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이런 때